국민들이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다른 거 그래 그렇다고 쳐.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되고 전쟁이 날 것 같아 걱정이 너무 많아. 우린 눈앞에서 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전쟁이 우크라이나 국민을 고통 속에 그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고 그 전쟁은 세계 경제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바로 눈앞에 보이고 있는데 그 전쟁의 걱정이 한반도에 오고 있습니다. 한반도에 오고 있는 것은 북한과 평화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대화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길 수 있도록 군사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한 군데도 뚫리지 않게 철저하게 군사력을 강화해서 북한이 우리 앞에 꼼짝 못하게 해야 합니다. 대화와 군사력을 같이 갖춰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 오늘 난리가 났습니다. 북한의 무인기가 서울 항공을 다 돌아다녔습니다. 저희 중랑구까지 와서 중랑구 구민들도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그런데 다시 밝혀진 것은 비행 금지 구역이었던 대통령실 주변까지 왔다 갔다는 것 아닙니까? 그쪽에 무인기가 오면 모든 무기를 동원해서 그 무인기를 떨어뜨리게 되어 있는 곳이 바로 비행 금지 구역입니다. 그런데 그 비행 금지 구역이 뚫렸다라고 하는 우리 김병주 의원 말에 윤석열 대통령실도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방부도 군도 모두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끝내는 뚫렸다라고 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원이 뚫렸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중앙일보에서도 이렇게 뚫린 사진을 내놓게 됐고요. 조선일보도 이렇게 비행금지구역을 지나갔다라고 하는 사진을 내놓았습니다. 이렇게 뚫렸습니다. 이렇게 뚫렸는데 뚫린지도 모르고 아니라고 하고 그리고 여기서 한술 더 떠서 국힘당 국회의원, 국방위 국회의원입니다. 별 3개 출신이라고 하죠. 이 사람은 이 자료 어디서 받았어? 북한하고 내통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밝혀드리겠습니다. 이 비행금지구역이 뚫렸다라고 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별 4개 출신 김병주 의원이 국방부가 합참이 내놓은 무인기의 궤적을 가지고 구글 어수에 대고 돌렸더니 비행금지구역이 뚫렸다라고 하는 것을 30분 만에 밝혀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더불어민주당은 30분 만에 밝혀내서 이거 안 된다 이렇게 문제 제기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실도 윤석열 대통령도 윤석열 대통령의 군도 윤석열 대통령의 합참도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힘도 모두 다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런 정부 믿고 대한민국 맡겨서야 되겠습니까? 대통령은 즉각 대국민 사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군 여기에 대해서 책임 물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과 군 걱정을 넘어 대한민국 국민이 걱정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졸업하는 시기입니다. 졸업장에 갔습니다. 주민들이 이야기하십니다. 서울 시민들이 이야기하십니다.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는데 윤석열 정부의 물가 대책이 없어요. 가스, 전기요금, 그리고 버스요금, 지하철요금까지 아이들을 다시 학교 보내는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윤석열 정부 뭐합니까? 이 물가 왜 못 잡고 있습니까? 국민이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윤석열 정권 물가 잡아야 합니다. 여기서 시민들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장을 보려고 하니까 명절이 다가오는데 이 지역 카페가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지역 카페가 있어서 제가 90만 원 주고 100만 원어치 지역 카페를 살 수 있어요. 이거 더불어민주당이 한 거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윤석열 정권이 지역 카페 예산 0원 만들었던 거 더불어민주당이 그래도 만들어줘서 고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더 잘하겠습니다. 지역카페 예산 살려냈고 물가도 잡으면서 경제도 살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